네,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이 종목은 재무 구조가 아주 굉장히 뭐 괜찮은 저평가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재무 구조가 열악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홀딩을 하시는데, 자, 홀딩을 해도 방법론이 있죠.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이 종목을 6,0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약350%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나이스의 잠재자산을 보시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스의 잠재자산. 동종목에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쳐야 될 구간인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이 제가 운영하는 이두 번째 카페에 전부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5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아니면 투자를 할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물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매수할 종목이라든가 자, 이런 종목의 잠재자산 5만 원을 투자를 하시고서 매수를 하면 대박이 날 종목인가 아니면 매수를 하면 패가망신을 할 종목인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저것 어느 종목을 매수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대박 기대주 한 종목의 추천 비용이 여기 있으니까 저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추천 종목을 매수를 하고 참고적으로 저는 한번 추천을 드리면 추천 당시에 이 종목이 300%는 오른다, 500%는 오른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천하는 종목 끝까지 홀딩을 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대박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바로 상단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이스에 대한 시황 분석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 여기 보시면 잠재자산 6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나이스입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꾸준히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장입니다. 추가 반등장이 다시 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자, 2015년도에도 제가 매수 의견을 잠재자산 주로 해서 특별히 추천을 별도로 또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이스 주가 예측 정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꼭지 매도가를 알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카페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 2013년도 2월달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진입하십시오. 바닥 분석가 6,800원 62% 상승 중입니다. 자, 주식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62% 수익 중인데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해라. 단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8% 상승 중입니다.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죠. 추가 상승 구간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추가 하락이 옵니다. 추가 하락이 올수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면 대응을 하십시오. 자, 6,800원 106% 상승 후에 하락 조정장입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무조건 최하 300%는 먹는다. 아직 홀딩할 수 있다. 홀딩해라. 자, 1차 꼭지 목표가 도달하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13,200원을 돌파시도를 못하면 일부 이익을 끊으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시되 밀리면 매도 물량을 늘리시라는 얘기죠.
자,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 홀딩 아니면 일부만 이익 실현하십시오. 상승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아주 높은 종목입니다. 자, 정확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선 안착합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바닥 분석 이후 355%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355% 수익하고 난 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 6,800원 여기입니다. 자, 6,800원 여기죠. 자,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왜? 6,800원에 샀으니까, 싸게 샀으니까.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 매수하는 건 이 자칫 잘못하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보십시오. 동종목의 잠재자산이 왜 3만원대에서 때려맞고 주가가 밀렸는가? 자,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해도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2만 500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못하면 하방 압박이 온다. 자, 보시면 제가 여기 이 구간, 요 검정색 구간, 검정색 구간에서 지지받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좋은 종목입니다. 자, 좋은 종목이지만 좋은 종목을 싸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놓으면, 야, 이 종목은 내가 꼭지 목표가 1000%가 오든 500%가 올라가든 너희들은 내가 매도 분석 내리지 않는 이상 나는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강력 홀딩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 2, 3년 후에 5억이 될 것이고 10억이 될 것이다. 자, 알고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하방 압박이 오면서 6천원짜리가 3만원까지 올랐는데 이거 얼마나 3만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2만원까지 빠지니 얼마나 싸냐 이러고 매수 들어갔다가 거꾸로 생각합시다. 6천원짜리가 3만원까지 올랐는데 6천원까지 하락한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은 고점이고 매물 압박이 많은 구간이니까 절대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십시오. 이런 대박 바닥주가 아직도 저희 카페에는 100개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자금이 많으신 분은 100종목을 다 싹쓸이 하시고 2, 3년 동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최하 500%에서 많게는 1000%로 늘어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